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2023학년도 대수능의 날개를 달아드릴 역사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현역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다가올 고3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은 어떤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고 잘할 거고 잘될 거예요. 여러분이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너무 괴롭게만 공부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울 거예요.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는 2023학년도 역사 교과,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세계사랑 관련된 커리큘럼 가이드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런 강의와 이런 교재를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나 다이어리 쓰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는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강사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사 커리큘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이 묶어서 역사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이름은 이다지고요. 저랑 관련해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숫자들을 뽑아봤어요. 저는 첫 번째 98점으로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4.3 만점에 4.13, 그리고 이 점수로 환산을 하면 98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공교육에 먼저 베이스를 두고서 강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 런칭하기 전에 전국 단위에서 자사고로,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뽑는 자사고에서 4년 동안 전교사로 복무를 했고요. 그 전에서도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수를 통해서 중등 전교사 1급 자격도 취득을 했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EBS에서 사회탐구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딱 2년 동안의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이고, 당연히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규모가 훨씬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2014년에 EBS 사회탐구영역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동아시아사 비상출판사의 교과서의 저자로 활동을 했고요. 메가스터디에 입성 이후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통합사회까지 3관왕, 4관왕까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강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수치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사 커리큘럼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난리 났죠? 한국사 커리큘럼은 일단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찍이 12월 1주차에 개강해서 12월 5주차면 종강, 완강을 하게 되는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개념 완성이 총 20강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막판 정리로 9시간의 기적, 9시간 동안의 전체 내용 총정리하고 모의고사까지 풀어보는 강좌가 9월 달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사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다른 거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한국사에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수험생활 기간을 경험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 어차피 한 번은 한국사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한국사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수능 직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수능 직전은 굉장히 해야 될게 많고 이때 한국사까지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사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작년 교재로 강의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한국사에서 처음 적용되는 해가 바로 2023학년도 대비 수능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근현대사와 전근대사의 문항 비율이 50%, 50%, 그러니까 10문항, 10문항이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근현대사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서 전근대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석기 막 돌들고 있었던 그 시기부터 조선시대 때까지가 25%, 조선 말기 이후에 현대사까지의 근현대사가 무려 75%입니다. 문항으로 따지면 대여섯 문항이 전근대사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문항이 근현대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거는
이 커리큘럼 찍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대비까지 커리큘럼 가이드 저의 영상을 보면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능 한국사가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전근대 사는 여러분, 50%의 10문항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문항들이 많아요. 왜냐면 고조선 시대를 두고서 막 조선 시대랑 선택지를 섞어버리니까. 근데 근현대사는 시기적 범주가 200년밖에 채 되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대부분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 문항이 10문항에서 15문항, 16문항 이렇게 늘어날 이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열심히가 수학하고 영어하고 막 이런 것처럼 열심히가 아니라 강의 정말 집중해서 듣고 강의 내에서 외우는 거잘 따라오고 복습 틈틈이 하면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재와 내용들이 모두 다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역사 커리큘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사 커리큘럼은 개념 완성, 탁월한 문제풀이, 예리한 모의고사 세 개로 구성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 몇 년째 듣고 있는 재수생 N수생인데요. 원래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렇게 단촐해진 건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의 강의를 기존에 들었던 친구는 알 거예요. 원래 개념 완성 3월 1주차에 종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표특강 개강했죠. 연표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문풀 개강했고, 문풀 끝나자마자 바로 연계특강 개강했습니다. 연계특강 끝나자마자 예리한 모의고사가 돌아갔어요. 지금 두 개의 커리큘럼이 사라졌어요. 뭐랑 뭐 사라졌어요? 연표특강이랑 연계특강이 사라졌다니까요? 아니,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시험에서 연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연표특강이 사라지다니요. 선생님 완전 베스트셀러 강자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수능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나오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걸 느꼈는데 올해 확실하게 확인했고 느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연표 문제 눈을 씻고 찾아봐요. 많았나요? 거의 없었죠. 수능에선 어땠어요? 세계사에선 연표 문제 한 문제 출제됐고, 동아시아사에선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엄청나게 지엽적인 연표를 달달달달 외워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기본적인 인과관계와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며 풀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연표로 변별력을 가르는 시대가 지나갔는데, 연표특강이 중요합니다. 막, 과중하게 들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연표특강을 없애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흐름과 중요한 연표를 숙지해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항들은 분명히 소수여도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원래 연표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워크북 있죠? 워크북이랑 연표북에서 연표부. 그 연표북은 부록으로 완벽한 개념 완성에서 나가게 됩니다. 개념 완성 내용들 돌리면서 틈틈이 연도 외우고 여러분들이 연표 체크하면 돼요. 선생님도 개념 완성 강의 얘기할 때 이거 중요한 연표야 이런 거 얘기를 해줄 때그 내용에서 숙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선생님, 아니, 연계특강은요? 연계특강은 사회탐구 영역에서 무슨 교재 연계되죠? 수특이랑 수안이 연계가 됐죠. 근데 얘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연계 교재도 뭐70% 이상 연계가 됐다가 지금 50%예요. 근데 연계를 체감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연계 교재를 막 반드시 막 여러분들이 샅샅이 봐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 특강 자체도 따로 연계 특강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수능 특강에서 처음 나온 내용은 탁월한 문제풀이에 반영할 거고요. 수능 완성에서 올해 처음 나온 트렌드는 파이널 모의고사 시크릿북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다지도 완벽한 세계사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요, 36강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바뀐 수능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념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9평도 어려웠고, 특히 세계사는 수능도 어려웠어요.
근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바뀐 문항의 트렌드는 뭐였죠? 사료 해석이었어요. 근데 사료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꺼내서 사료 속에 적용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개념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은 좀더 강의 숫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요 안에서 완벽한 개념 완성 안에서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이 탁월한 문제풀이입니다. 탁월한 문제풀이가 기출문제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모두 다 패턴별로 나뉘어서 해당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료, 모든 선택지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분석해 보는 건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올해부터는 시즌으로 나뉘어요. 왜냐면 다뤄야 되는 선택지랑 심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탁월한 문제풀이의 가장 크게 바뀌는 점 중에 하나는 수능 특강 연계 교재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 올해 트렌드 여기에서 내용들 볼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연표형 문항이 특강으로 탁월한 문제풀이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연표 문항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표로 다시 주어지게 될 거고, 하나 더, 사료입니다.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올 거예요. 이 처음 보는 사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석해 낼수 있는 연습은 트레이닝밖에 없어요. 이거는 문제풀이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고난도의 사료 해석 능력을 요하는 사료들을 발굴해서 기출 문제, 연계 교재 문제들과 더불어서 신규 발굴된 사료들을 같이 내용들을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시즌제로 운영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수능을 바로 치를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실력으로 끌어올려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리한 모의고사에서 시크릿북에서 수능 완성 2023 수능 완성 다룰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아시죠? 특징들. 4회차 모의고사고 외부 출제진들에게 문항 의뢰해서 받은 고퀄리티 문항들이고 그 문항들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사실 역사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단순화되었잖아요. 이 단순화된 거 이것만으로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역사에서 헤매는 일 없게 완벽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월간 계획표를 한번 볼게요. 한국사부터 보면 12월 한달 동안의 한국사 개념 완성이 완강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9월경에 9시간의 기적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개되어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시즌 1이 5월 달에, 7월에 시즌 2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러 가면서, 여러분 이거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정말 좀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 나갈 거잖아요. 이때 반드시 해놔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하세요? 공부를 지금 하게 되는 수험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가게 되면 1년 동안에 공부하는 그힘 자체도 굉장히 단단해질 거고 더 나아가서 평생 동안 공부하는 힘도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부하다가 여러분 좀안 되면 유튜브 들어가서 막 쓴소리, 학습, 뭐 동기부여 동영상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아요? 그거 봤을 때는 잠깐 동안 또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들잖아요. 나를 모르는 누군가의 쓴소리에 잠깐 동안 동기부여돼서 공부를 하지만 굉장히 그런 마음은 빨리빨리 식게 되죠. 1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수능 끝나고 나면 제자들 중에 시험을 정말 잘본 친구들은 자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좀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뭐 DM으로도 보내고 찾아와서도 얘기하는 게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수능을 잘 봐가지고 선생님한테 진짜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자기가 괴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해서 괴롭다라고 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선생님도 어릴 땐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어릴 때 선생님이 글짓기를 잘해서 상을 좀 많이 타갔어요. 그럼 엄마가 항상 그 상장을 코팅해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데 그 상장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 된것 같고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모님의 웃는 얼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너 공부 안 하니? 라고 하는 소리도 굉장히 짜증나고 막 화가 나게 느껴지고 왜 다들 나한테 이렇게 과중한 기대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공부는 정말 온전히 100%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건 누굴까요?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결혼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꿈을 꾸면서 살게 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 자신의 기대 외에 충족해야 되는 타인의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는데, 아, 불행해. 하기 싫어. 언제 끝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게 되고 공부하다 지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건 목표가 아니라 목적과 꿈에 대한 설정이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목표는 수능에서 몇점 받기, 뭐 국어, 영어, 수학, 뭐다 1등급 받기 이게 목표라면 얘는 단거리의 달리기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뚜렷하고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면 사실 그 목표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거를 보면서 사실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왜 여러분들 1등급 받고 싶고 왜 열심히 공부해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많은 것들을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한국사,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